이야기하는 아세안, 종교, 예술, 삶. 아세안 문화원 상설전시 관람 안내. 한국과 아세안이 종교와 언어, 인종을 넘어 하나가 되는 공간, 아세안 문화원. 아세안 문화원이 개원 5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기기와 함께 아세안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고 직접 체험하는 전시로 거듭난 이야기하는 아세안. 종교, 예술, 삶. 이야기하는 아세안에 들어서면 아세안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 3면에서 파노라마 영상으로 펼쳐집니다. 아세안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가 담긴 풍경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영상 속에 등장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는 아세안 사절단을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세안 10개국에 대한 정보도 아세안 사절단이 제공하고 있으니 관람을 시작하기 전 이곳을 꼭 찾아주세요. 아세안 사절단을 지나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아세안을 더 흥미진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아세안 스토리텔러 활용법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세안 스토리텔러는 전시된 전시품들의 이야기를 관람객이 직접 찾아 간직할 수 있도록 한 모바일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아세안 스토리텔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스마트폰으로 아세안 스토리텔러에 접속하는 순간 관람객 여러분은 아세안 스토리텔러가 되어 전시품에 담긴 이야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에 답하면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아세안 국가와 전시 주제를 추천받을 수 있고 전시장에 있는 코드번호를 입력하면 연관된 전시품과 이에 담긴 이야기가 하나씩 쌓이게 됩니다. 관람을 마친 후에는 관람객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던 아세안 DNA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관람을 시작해볼까요? 전시장에 들어서면 세 가지 모듈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각각 아세안의 종교와 예술,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 아세안 국가의 전통과 문화, 과거와 현재를 두루 살펴볼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관람객 여러분들이 종교와 예술, 삶이라는 키워드로 아세안 국가를 살펴보면서 전통과 문화,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세안의 종교는 이슬람, 불교, 가톨릭, 토착신앙 등 아세안 국가들의 신앙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전시품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이 간직한 정서와 가치관을 아세안의 종교를 통해 만나보세요. 아세안의 예술은 종교와 신화를 바탕으로 피어난 예술품을 통해 아세안 문화가 간직한 아름다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세안의 삶은 의식주를 중심으로 아세안 사람들의 평범한 하루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음식과 의복, 각종 생활 소품을 통해 바로 지금의 아세안을 느껴보세요. 전시장을 나서면 한 아세안 갤러리가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이 교류를 시작한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실제로 정상회담이 진행되었던 테이블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한 아세안 갤러리까지 둘러보았다면 이야기하는 아세안의 전시 경험도 마무리되어 갑니다. 하지만 아세안 스토리텔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세안 이야기 서가에 들러 아세안 스토리텔러로서의 활동을 끝까지 진행해주세요. 전시품이 간직한 이야기를 모두 수집했다면 나의 이름으로 도록을 만들어 서가에 넣어주세요. 다른 관람객이 활동한 결과도 확인할 수 있으니 아세안 이야기 서가 앞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며 전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어떨까요? 아세안의 문화와 뿌리 깊은 전통을 종교, 예술, 삶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아세안 문화원 상설 전시, 이야기하는 아세안. 아세안 국가들과 가치관을 공유하며 발을 맞춰 나가는 곳, 아세안 문화원에서 아세안 스토리텔러가 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